배꼽힐링 수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또 건강한 내 몸을 만드는 운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어깨 넓이 가볍게 벌리시고 발끝은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요. 안쪽으로 살짝 모아서 네, 약간 안장다리 느낌이어도 괜찮다라고 했죠. 약간 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가볍게 위아래로 진동하십니다. 아랫배 살짝 힘주시고 두 발바닥은 꾹 바닥을 눌러서 힘의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힘의 삼각형을 딱 만들어서 상체 힘은 다 빼시면 됩니다. 후, 어깨 힘 빼고 상체 힘을 다 빼주세요. 팔에도 힘을 빼시고 얼굴 근육에도 힘을 빼주세요. 얼굴에도 힘을 우리가 은근히 여기 근육이 많거든요. 이 많은 근육들에 우리가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힘을 빼십니다. 후, 얼굴도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후, 어깨 목에 힘을 빼십니다. 팔에 힘도 빼시고 가슴은 편안하게 네, 바로 하시고 좋습니다. 그대로 손을 허리에 가볍게 놓으시고 고개 오른쪽으로 싹 누르고 바로 왼쪽으로 바로 앞으로 살짝 바로 뒤로 바로 고개 앞으로 해서 돌리기 갑니다. 하나, 천천히 목 돌리기. 둘, 셋, 목 돌리기 하실 때 눈을 감고 돌리셔야지 어지럽지 않습니다. 넷, 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고개 싹 들어주시고 눈 뜨시고 팔 내리고 가볍게 위아래로 진동 다시 한 번 더 툴툴툴 털어주시고 자,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놓으시고 고개를 왼쪽으로죠. 왼쪽으로 쫙 돌리십니다. 바로 오른손을 왼쪽 어깨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고 바로 자, 이대로 팔깍 손깍지에서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벗고 좌우를 살랑살랑 고개 앞으로 팔은 뒤로 네, 팔 천천히 아래로 내리십니다. 다시 손깍지에서 위로 쭉 올리시고 좌우로 살랑살랑 오른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바로 왼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바로 그대로 앞으로 갑니다. 쭉 앞으로 뻗고 아래로 뻗으시고 손깍지 풀어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짚고 엉덩이 오른쪽으로 뒤로 밀어주시고 바로 엉덩이 왼쪽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바로 한 번 더 오른쪽 엉덩이 뒤로 바로 왼쪽 엉덩이 뒤로 네, 바로 하시고 자, 그대로 힘을 빼고 무릎 접고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자, 팔 옆으로 하시고 이렇게 네, 이거 아시죠? 팔꿈치로 무릎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충만 하셔도 돼요. 팔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쉬고 네, 자, 두 다리 어깨 넓이도 좀 좁게 모으시고 살
살짝 무릎 접어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살짝 무릎 접어서 손은 무릎 옆에다 댑니다. 무릎 위에다 대는 게 아니라 무릎 옆에다가 대시고요. 이 무릎은 옆으로 벌릴, 무릎은 옆으로 벌려고 하고 손은 무릎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힘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힘이 같으면 이 위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은 옆으로 바깥으로 벌리고 손은 안으로 모으고 이 힘을 동시에 쓰겠습니다. 자, 무릎 딱 펴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자, 이걸 용쓰기라고 하는데요. 몸의 힘을 쫙 모아서 쓰는 것이고 반대의 힘을 작용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라서 역근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딱 무릎 옆에 손을 대시고요. 네, 밀어주는 거예요. 손은 모으고 다리는 벌리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반. 네, 이게 아랫배 단련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또 배꼽을 랭키 요거를 가지고 배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서 펌핑하는 거 있죠? 배꼽을 꾹꾹꾹 눌러서 펌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펌핑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무릎 반동을 주시면 알아서 얘가 꾹꾹꾹 눌러지는 거죠. 손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손을 억지로 이렇게 누르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반동만 주면 알아서 꾹꾹꾹 눌러집니다. 이런 반동을 이용해서 배꼽 힐링을 하시면 편하시죠? 서서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아래로 가서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펌핑 여기저기 꾹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다가 트림이 나오면 트림을 하시고 방귀가 나오면 방귀를 끼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다녀오시고 억지로 참지 마시고 되시는 대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혀서 그런 반응들이 없던 것이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얘네가 막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가스 같은 것들이 계속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보내주세요. 몸에 독소들, 나쁜 것들은 제때제때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몸속에 쌓이게 되면 염증이 됩니다. 염증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나쁜 종양이나 나쁜 것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들은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몸속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잘 되고요. 자극이 됩니다. 도구가 없어서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은 단전치기만 하셔도 돼요.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툭툭툭 두드리거나 가볍게 주먹을 쥐고 아랫배를 두들기시면 됩니다. 단전치기만 적어도 10분 혹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셔도요. 웬만한 네, 그런 가벼운 병들은 다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계속 운동시키고 자극시키고 운동과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거나 아까처럼 용을 쓰거나 뭐 이런 그 건강 체조법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스트레칭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 걷기나 뛰기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 근력 단련 같은 무산소 운동, 또 기체조나 기공체조 이런 것 같은 그런 어떤 내근 단련법 또 이런 것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후 바로 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배를 쓸어주세요. 자, 다리 또 앉겠습니다. 다리 쭉 앞으로 벌리시고 툭툭툭툭 오금 바닥에 쳐주시고 네, 좋습니다. 오른쪽 다리 올려놓고 네, 발목 가볍게 돌려주시고 발 마사지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우리는 장눈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손은 닿는, 닿을 수 있는 곳, 가까운 곳 잡고요. 그대로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시고 그대로 앞으로 살짝. 그냥 두 다리 했을 때보다 더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시는 만큼. 특히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허리 강화 운동이긴 합니다만,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내 허리를 좀 강화해야겠다라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때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 억지로 누르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상태에서 후 힘을 빼면 살짝 내려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계속 호흡을,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후 내쉬면서 살짝 더 내려가서 유지합니다, 유지. 다시 한 번 숨 내쉬면서 후 앞으로 조금 더 숙입니다. 바로. 자, 이렇게 힘을 빼시는 게 중요해요. 힘을 빼시면 됩니다. 우리는 힘 빼기 운동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발목 가볍게 돌리시고 발바닥 마사지 많이 해주세요. 이 발만 마사지 잘 해주셔도 내 몸에 어떤 그 건강을 다 자극해주는 거예요. 내 몸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들이. 그래서 발바닥을 잘 자극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 잡고 반동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쭉 앞으로 숙이시고, 내쉬는 만큼만 숙이십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고. 자, 이 상태를 유지하십니다, 유지. 계속 호흡은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숨을 내쉬면서 살짝 숙여 보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되시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숨 내쉬면서 살짝만 더 내려가시고. 그래, 바로. 네, 다리 툭툭 돌아주시고요. 오늘은 배꼽 양 옆에 배꼽 라인이죠. 배꼽 양 옆에 배꼽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 옆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오늘은 할게요. 근데 나는 아래쪽이 더 자극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아래쪽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펌핑 하시고 배꼽 꾹 눌러주겠습니다. 1, 2, 3, 4, 5, 9, 네, 빼주시고 배꼽 옆으로 1cm 정도 가서 꾹 누르십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후 내쉬면서 꾹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더 자극하고 싶으신 분은 더 자극하시고요. 옆으로 또 1cm 더 가서 꾹 눌러주십니다. 후 내쉬면서 누르고. 다시 한번 후 내쉬면서 누르시고. 후 내쉬면서 눌러주십니다. 네, 천천히 떼시고. 자, 여기서도 옆으로 1cm 한 번 더 가볼게요. 꾹 눌러주시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릅니다. 네, 바로 하시고. 자, 이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 옆으로 1cm, 왼쪽으로 1cm 정도 가서 꾹 눌러주세요.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릅니다. 바로 옆으로 1cm 더 가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릅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눌러주십니다. 네, 가볍게 펌핑. 저는 지금 요 배꼽 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신장을 많이 또 자극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장은 우리 이 허리 뒤쪽이죠? 허리 뒤쪽이 갈비뼈 아래에 우푹 들어간 허리에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신장이 우리 몸에서 이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수분 조절이라든지 염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신장이 하는데 이 신장이 얘도 이렇게 나빠지기 전까지 신호를 빨리빨리 보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신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배꼽 옆 라인, 배꼽 옆 라인 이쪽으로 신장과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자극해 주시면 바로 뒤쪽 신장에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바로 옆쪽이니까 자극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안으로 꾹꾹꾹 눌러주시면 신장에 자극이 갑니다. 그래서 네, 옆쪽으로 자극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누워서 또 자극을 해줄게요. 자리에 누우시고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꾹 눌러주겠습니다. 앉아서 자극하는 것과 또 다른 거 그 차이를 또 한번 느껴보십니다. 후. 내쉬는 숨과 함께 자극해주고 내쉬는 숨과 함께 자극합니다. 옆으로 가서 또 누르고 숨 내쉬면서 누르고 옆으로 가서 누르고 누르고 가볍게 펌핑 해주시고 반대 왼쪽으로 가서 꾹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옆으로 가서 누르고 저는 이쪽보다 반대쪽이 훨씬 더 자극이 큰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뭔가 좀 답답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집중을 하면서 내 감각도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좀 답답하다 하시면 왼쪽을 조금 더 자극해 주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후. 네, 자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요. 그대로 팔다리를 쭉 들어 올리시는 거, 고개까지 같이 쭉 들어 올리시는 거. 약간 나룻배 같이 생겼죠? 네, 나룻배 자세라고 합니다. 내리고. 들고, 다시. 5초, 1초, 2초, 3, 4, 5, 바로. 한 번 더 갈게요. 들고, 1, 2, 3, 4, 오, 바로 하시고 절대로 팔 내리고 편안하게 이완하십니다. 편안하게 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하다 좋다
마시면 힘이 쭉 빠집니다. 저절로 이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다. 아, 편안하다. 편안해서 참 좋다. 네, 편안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배꼽이 앞쪽이고요. 배꼽을 꾹 그 반대로 한다면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자리에서 배꼽의 바로 이제 등 쪽이죠. 배꼽을 딱 관통해서 간다면 이쪽이 바로 이제 명문이 바로 그 반대쪽이 되겠습니다. 명문에서 아랫배 단전으로 숨이 들어온다 라고 상상하십니다. 명문에서 숨이 들어왔다가 배가 좀 빡빡해지겠죠? 명문으로 쓱 나가고 명문에서 숨이 들어왔다가 상상하시면 됩니다. 나갑니다. 명문에서 숨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명문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뒤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 배꼽 저 뒤쪽 명문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각자 자기의 호흡에 맞게 길이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문에서 숨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한 번 더 명문에서 숨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명문 호흡할 때 어떠세요? 다른 생각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문에 집중하셨고요. 이 명문의 숨이 단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명문으로 빠져나가는 상상을 계속 하시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호흡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네, 이 상태도 바로 명상입니다.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네, 좋습니다. 다시 손바닥 내미시고 뜨거워진 손을 눈에다가 갖다 대시고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눈을 떠서 왼쪽으로도 돌리고 얼굴 쓸어내면서 자기 칭찬하십니다. 최고야! 잘했어! 사랑해! 고마워! 네, 자기 칭찬, 자기 메시지 해주시고 네, 자, 손깍지에서 자기 칭찬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깍지 껴서 위로 기지개 쭉쭉쭉쭉 네, 활력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스트레칭 반대쪽 다리도 들어서 스트레칭 후 내리시고 자, 두 손 바닥에 하시고 무릎 세워서 엉덩방아 가볍게 콩콩콩콩 찍어볼게요. 콩콩콩콩 찍어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가죽 무릎 들고 몸 옆으로 틀어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덕분에 저도 행복하고 또 편안한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